반찬치. 오, 반찬깡이 있다. 어, 반찬. 근데 안 계시는 것 같아. 안 하시나? 반찬. 조미료만 있는데? 이런 데는 원래 가게를 했었던 건가? 했었던 것 같아. 어... 근데 뭔가 아 어지러워. 약간 어지러워. 근데 비어있는 데도 많아. 네. 근데 또 어 아까 이게 보면 약간 노포들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 곳이 또 찐 맛집이긴 하거든. 뭐 그러니까 아, 약간 오래된. 아 그래서. 아니 오빠 도가니탕 뭐예요? 도가니탕. 아 도가니탕. 알아요? 사실 이 도가니가 도가니 연골이라는 뜻이에요. 여기 도가니예요? 예, 도가니. 예, 여기? 예, 여기 연골인데 아마 그 연골을 우려가지고 이렇게 좀 탕으로 한. 예. 뭐? 간제미무침. 간제미무침. 아 이거는 네. 검색 한번 해봐. 아, 나중에 간장 무침을 나중에 편하게 알려줄게요. 알겠어. 국수라고 줄게. 아, 그래서 근데 일단 들어가 볼까요, 일단은?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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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될까요? 네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안에도 있어. 곱창 볶음, 들깨 순두부, 삼계탕, 커피, 물 셀프. 이거 뭔가 예. 어 여기 그러면은 뭐가 제일 네. 이렇게 많이 나가요? 네. 국밥집이잖아요. 국밥집이잖아요. 여기 소머리 국밥이요? 지금은 안 해요. 지금은 안 해요. 아 소머리. 어, 잠깐 국밥집인데 국밥을 안 하고 있는 거. 아, 장사가 안 돼. 장사가 안 돼가지고. 오리알은 너무 장사가 안 돼. 안 돼가지고. 그렇구나. 아, 사에서 버려야 돼요? 그럼 아깝잖아요. 저기 나머지 해 김치찌개, 순두부.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다 붙여놓은 거. 어, 그냥 다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이렇게. 근데 내가 해마다 소머리국밥이 나갔는데 올해만 처음 안 하는 거야. 자체가 손님이 없으니까. 없으니까.